볼거리 가득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. 이번 주말에 뭐 하지?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요즘 가장 핫한 전시회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. 지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는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 전시회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는 문화창조원 복합 2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전시로 무료 입장이니 모두 많이 놀러오세요. 생명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앞으로의 삶이 생명사랑의 관점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시선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. 디스토피아를 예감할 때 예술의 힘은 때로 미약해 보입니다. 그러나 언제나 예술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되고 연대는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. 제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인데요. 여러분들도 가족, 친구, 연인들과 전시를 관람하고 각자의 시선에서 본 전시회는 어땠는지 얘기를 나눈다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전시회는 색깔별로 초록색은 크리에이터스, 빨간색은 디자인, 노란색은 다이얼로그, 파란색은 시어터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전시 관람하시면 전시회를 100%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. 전시장 가운데 원형 책상에는 작가님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참고하신 다양한 서적들과 논문이 비치되어 있으니 작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곳곳에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전시를 관람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그 작품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. 멋진 작품들도 감상하고 나만의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바이오필리아 그 너머는 5월 19일까지 전시회가 진행될 예정이니 이번 주말 전시회 데이트는 어떨까요? 전시회 출구에는 관람 후 설문조사 또는 SNS 관람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전시 기념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시회를 가실 분들, 아쉽게도 전시회를 가지 못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랍니다.